있는 푸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입니다. 오늘 게임 바로 여러분들 데빌 토이 악마의 인형이라는 공포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타트. 키가 되게 작은데요? 애기인가 보다. 거의 푸리님만 한데. 저희 키가 커요. 전 3층도 드려봐요. 아 이거 약간 원래 주인공에 좀 감몰입해야 되거든요. 오늘 공포 게임 할 거예요. 이제 떠돌락 잠겨있다요. 익스플로 더 하우스 해석하세요. 집을 여기까지. 어 진짜 해석 진짜 못하네. 아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뭐지? We want to buy the panty. 팬티를 사러 갔다. 팬티. So we'll bang in the 밤에 night. 온대요, 밤에. 밤에 온대요. 밤에 늦은 밤에 온다고 하고 옷을 이제 말린 거를 가져오는 거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고 캐비넷 안에 지금 키를 넣어놨다고 하네요. 키를 찾으러 가야겠죠? 키를 찾으러 가야겠죠? 문은 다 안 열리고 저 밖에 나가서 저것도 열어놨는데 캐비넷? 이런 곳에 있나? 어 열려. 어? 어? 다이너마이트? 이런 곳인가? 딱 봐 여기야 내 느낌. 좋아요. 근데 이거 여기 이렇게 있다가 문 열면요 얘가 낮춰요. 갓겜이다. 이 옷을 이제 와. 야 옷이 야무지네요. 손이 야무져. 야 저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는데요. 네. Follow the footprint. 저 산 따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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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까마귀 알레르기가 있어. 까마귀 진짜 싫어해. 까마귀 닮았어. 악마의 인형이잖아요. 내가 보기엔 딱 여기에 지금 악마의 인형이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 잡는 거 보니까 무조건 있어요. 봤습니까? 저 인형이에요? 인형이죠. 와 생긴 거 봐봐. 와 히메오처럼 그러니까 바닷속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얼굴이 어휴 야 사람 생긴 거 보고 뭐라 그랬어. 아니 저렇게 저건 놀라. 저 뭐야 이거 봐. 뭐래? I'll put the toy in the chair and the 아 그것도 넣으래. 여기 채 의자에 이렇게 앉혀서 얘랑 놀을 해요. 아 그네를 타라는데? 쟤랑 놀자면서 쟤는 놔두고 나 혼자 그네를 타러 가는 건가요? 8살 비비스. 네 얘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혼자 놀면 돼. 야하! 인형은 그네 못한다고! 뭐라 보네? 많이 화난 것 같은데? 같이 놀아줘. 어이씨. 조망으로 가네. 저희가 조망 아니야. 나 근데 그네 안 태워줘서 삐졌나? 많이 화난 것 같은데? 야, 너 아까.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었네. 여기서 쳐다보고 있었네. 여러분, 옆에 칼 있는데요? 칼이 하나가 없어요. 같이 하자. 제 이름도 지어주자. 빠은이 어때? 얼굴 이렇게 빠가지고 은이 성이 빠 이름이 은이 이름이 이쁘다 그치? 빠은 빠은 우리 빠은이 우리 빠은이 아유 여전히 빠았네. 오 뭐야 은이 사라졌어! 어 은이야! Turn on all house light. 모든 불을 켜대요. 키가 뒤지게 작. 이런 고생을 했구나. What the fuck? 토이를 찾으라는데? 장군이야! 언니 어딨어? 어이씨 말 안 들으면 안 되는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있다고? 방금 뭔 소리 들리지 않았어? 부모님 왔다고? 문 열어주래. 어? 어. 엄마? 엄마 아빠 없는 것 같은데? 오오! 언니 활발하네. 언니야 너 언제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 하나가 없대요. 야 나도 들어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야 우리가 피지컬이 더 좋아. 아니 얘네 왜 하나가 없는데 하나가 안 드는 거야. 아니 조로는 검을 세 자 어여여여 자식아 야 진짜 야 아 퓨즈박스 가래요. 밖에 있는 체크해보라고 하네요. 우린 충분히 나쁜 어린이야. 배드키드. 어 여기 있다. 은이야 은이야 칼부터 뺏어. 야 이런 거 칼부터 지금이 기회인데. 아씨 충분히 많이 빠았어. 충분히 많이 빠. 지마 빨리 알았어. 알았어. Now the right shoot work. 존나 찍어. 은이가 따라올 거야. 어 진짜 죽자. 은이야 미안해. 말이 시가 된다고. 뭐래? 키 떨어뜨리겠다. 어. 숨어 숨어. 어. 존만 안 찍어. 뒤에 숨어. 어 어디 숨어? 밖에 나가란 소리 아니야? 오 shit the fucking 아! 오 여전히 저런 얼굴 들고 다니면 쉽기야. 그니까 진짜 나 얼굴로 뭐라 안 하는데 쟤는 진짜 심 쟤는 좀 그래. 이거 저 됐어?
뭐래 뒤 은이 따라와. 아 드세요. 내가 해냈어. 한번 쳐줘. 오케이 바텀 터치. 이거를 얻으세요. 그 다음에 집을 불태우라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 집이야. 이제 은이 집이야. 이제 은이 집이야. 엄마 아빠한테는 논리적으로 인형이 집을 점령했다고 하면 이해할 수밖에 없어. 라이터로 태우래. 오른쪽. 됐다. 됐어. 우리 엄마 아빠가 같은 상황이었으면 분명히 같이 집에 불을 질렀을 거야. 분명히 이해해줬을 거야. 오. 나이스! 파이어! 잠시만, 집에 아무도 없잖아. 됐다. 자, 죽어라! 제가 해냈어요. 이겼다. 언제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겼지만 졌다. 제가 보기에는 열린 엔딩이지만 분명히 100% 돌아오신 부모님한테 맞아 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가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포바!